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HGAC 애프터 콜론이죠. 마그아낙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발매되었고 정가 1200엔이었습니다. 1000엔의 행복 같은 것보다 약간 비싸요. 200엔 정도. 간단한 구조를 가진 프라모델입니다. 박스 보면 샌드록 건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특이하네요. 샌드록은 이미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죠.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마그아낙이라고 하는 극중에서 샌드록 건담의 파일럿인 카토르 라바바 위너라고 하는 이 소년의 조력을 해주는 마그아낙이라는 그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조종하는 모빌 슈트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행동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경위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협력하는 듯한, 그런데 상당히 충성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간 도련님하고 가신들처럼 보이는 그 정도의 협력 관계예요.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미들 이스턴 네이션즈 매스 프로덕트 모빌 슈트라고 되어 있어서 중동 국가의 양산형 모빌 슈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설정적으로 샌드록 건담 같은 경우에는 콜로니에서 제작되어서 지구로 투입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마그아낙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그 중동의 한 모국의 그 군대예요. 그런 느낌의 소속인데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 빌드라고 써 있고요. 예전에 리오 때부터 시작된 거죠. 건프라 에볼루션 프로젝트로 단순한 런너 구성이나 조립감 같은 걸 시연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별로 조립하기 쉽지 않아요. 헷갈리는 정도로 치면 일반 HG보다 더 헷갈립니다. 파츠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런너 안에 좌우 파츠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오른쪽 왼쪽 구분이 있어요. 차라리 중복 런너 두 개씩 들어있는 HG가 훨씬 만들기 편합니다. 파츠를 먼저 다 떼어놓고 조립할 수도 있고 그런 키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파츠가 들어가는 위치별로 다리는 다리끼리 팔은 팔끼리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런 점이 있는데 결국 프레임이 별도 런너에 따로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 똑같아요. 폴리캡은 한 종류 7번 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사용합니다. 남은 부품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스티커로 번호가 들어가 있는 넘버링 실이죠. 40대가 있는 키트니까 그 번호를 조합해서 어떤 번호든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색상 분할적인 면에서는 실내에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어깨에 들어가는 색상 샌드 컬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색상이 스티커로 양면에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나 스커트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어깨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안 붙여도 그럭저럭 어울려서 일단은 이대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드를 등에 장비하고 있고 스커트 쪽에 히트 토마호크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빔 토마호크가 아니라 이건 히트 토마호크입니다. 발광되어 있는 이펙트 같은 건 따로 없고 단색으로 검은색 처리되어 있는데 조형 자체는 나름 멋있어요. 전투적으로 생겼죠. 손잡이가 휘어 있는 것도 그럴듯하고 리어 스커트에 이런 어댑터를 붙여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드는 등에 끼울 때는 이런 어댑터를 사용하고 팔에 끼울 때는 이런 어댑터를 또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하나? 라이플을 실드에 결합한 상태에서 끼우기가 불가능해요. 이게 라이플을 결합한 상태에서 끼울 수 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결합성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게 좀 신기하네요. 사실은 아주 얕게 끼워지거든요. 그것도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얕게 끼워서 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에서 지원하는 고정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플이 실드 안쪽에 있는 결합 핀에 얹히듯이 끼워져 있습니다. 실드는
깊이 끼워서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고 라이플 손에 들려줄 수 있고 이런 키트고 라이플을 말고 히트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손등 커버를 떼어내고 끼워주어야 합니다. 토마호크가 완전 단색인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디테일이 좋아서 분할이 되어 있거나 이펙트가 있었으면 아주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각 부분에 색상 분할 같은 거 한번 보죠. 이게 심플한 구조에 비해서는 색상 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브라운색하고 샌드 컬러를 이렇게 이 부분이 샌드 컬러겠죠. 이건 색상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다크 오렌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오렌지색의 컬러가 완전 부품 분할로 재현이 되어 있는 게 고퀄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리어 스커트도 전부 별도 파츠를 덮어 씌우듯 끼워서 재현을 하고 있고 어깨 부분도 되어 있고 가슴은 이 부분에 얇은 라인이 브라운색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해요. 패널 라인 액센트 중에 브라운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패널 라인을 만들어주면 조금 그럴듯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재미있었던 부분이 머리 부분 색상 분할도 되어 있는 점이죠. 측면이나 후두부나 후두부 디테일이 이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쪽 디테일은 단순한 편이고 이런 측면에 슬릿 같은 것도 분할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만 이렇게 색상 분할로 마스크가 덮여 있고 눈은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눈은 안쪽에 부품의 몰드는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 부분이 안쪽에서 가동하는 바깥쪽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이 구조고 양팔이 이렇게 인출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은 따로 가동하고 어깨 장갑 측면도 가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밀착시켜 놓아서 일체형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약간 잡아당기면 볼 조인트를 사용해서 비튼다든지 하는 가동도 가능해요. 실드를 안쪽에 들려주고 이 장갑을 밖으로 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징의 범위는 꽤 넓은 것 같아요. 상체 같은 경우에 팔이 돌아가고 팔관절이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세 개의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맞물려 있는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던 그런 설정을 가진 기체였는데 프라모델에서는 맨 아래쪽에만 가동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동되게 해놓았습니다. 쑥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약간 V건담 닮은 라인이죠, 팔 근처. 그런데 디자이너는 카토키 하지메 씨가 아니고 이시가키 주니아라고 하는 디자이너 분이세요. 어떻게 가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팔. 허리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합니다. 앞뒤로도 약간씩 움직여줄 수 있고 스커트는 조립할 때 반으로 나누어서 따로 가동하게 해줄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볼 구조로 끼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 범위가 그다지 넓지는 않고 움직이면 쉽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고요. 리어 스커트는 일체형 가동이 없고 허벅지 부분에서 옆으로 최대한 벌리면 이 정도. 사이드 스커트가 간섭을 좀 해요. 프론트 스커트와 위치 관계를 좀 조절해 가면서 최대한 올리면 이 정도 됩니다. 별로 많이는 안 올라가죠. 그리고 허벅지 회전이 있고 무릎 관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옆에서 보면 많이 움직여서 좋죠. 그런데 앞에서 보면 관절이 아주 고퀄리티예요. 안쪽이 다 들여다보이는 조금 휑한 느낌의 관절이라서 모형적으로 그렇게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파인 빌드라고 하는 그 만들기 편하다는 구실로 퀄리티를 좀 낮춘 그런 제품이 된 것 같아요. 분해를 잠깐 해볼까요? 자, 파츠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절 부분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색을 한다고 해도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도색하고 이 부분 도색해서
나중에 끼우면 그만이니까 그런 점에서의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반사이익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형이 이래선 합격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죠. 보통의 HG와 비교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구조예요. 복잡한 정도로 치면 일반 HG랑 그다지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으로 발 부분 볼 조인트로 움직이고 볼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축 부분이 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발목 부분의 가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축으로 가동하는 관절 같은 것들이 별로 튼튼한 느낌은 아니에요. 비슷한 걸로 예를 들자면 건담 에이지 시리즈의 베이건 측 모빌 슈트 있죠? 거기에서도 이런 관절을 좀 쓰잖아요? 그 근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견고함 같은 것보다는 좀 허술한 느낌?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습니다. HGUC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같아요. 억지로 등급을 만든다고 하면 HGUC- 같은 그런 등급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같은 HGUC 라인업의 하나의 상품이라는 게 HGUC 전체의 이미지에 좋게 작용할 것 같지가 않아요. 겉모양만 보면 색분할 같은 걸 좀 내세운 킷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킷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마는 그런 점이 있어요. 이 마그아나기라는 기체가 HG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채산성 같은 걸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마이너잖아요. 프라모델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아는데 그 정도의 마이너 킷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최근 HG는 좀 고퀄리티의 밀도 있는 조립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키트들을 구입하다가 비슷한 가격이라고 이걸 덥석 구입하면 구조에서 좀 실망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혈의 오펀스킷 같은 것들 보면 비슷한 가격대인데 많이 다르거든요. 조립하는 느낌이. 뭐 샌드록 건담이 HG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같은 세력이었던 양산기를 부대처럼 갖추고 싶은 이런 수요에 보답하고자 출시된 킷이라고 보지만 프리미엄 반다이로도 발매 예정된 36기 세트 같은 것도 있죠. 두 대씩 묶인 제품도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볼륨을 가진 그런 제품인데 이거 한 대 만들어 보면 그렇게 여러 대 만들고 싶은 품질은 아니거든요. 조금 회의적으로 보게 되네요. 그러면 다른 기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프라모델판은 아니고 로보톤 리오예요. 이런 분위기를 가진 그런 양산기 조합이 가능합니다. 에어리즈도 나오면 좋겠는데 에어리즈 멋있죠? 그리고 저는 캔서도 좋아하는데 캔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각이 안 보여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GAC로 이미 발매되어 있는 윙 건담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파츠의 크기 같은 게 좀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윙은 좀 작은 파츠들이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고 마그아나가는 좀 커다란 파츠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킷 같은 느낌이고 스케일감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죠. 디테일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잡는다고 하면 이 정도 크기 차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좀 밋밋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매된 HG TV판 윙건담의 킷은 이 두 개하고 리오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HG, AC, 마그아낙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뭐 리뷰 자체가 제 주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좀 실망했다는 이야기고 제 기준에서 비공식적인 평가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7점, 어쩌면 6점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HG 프라모델이었던 것 같고 마치 MG 사이에 리백이 MG 달고 나온 듯한
리본 100라고 있지 않습니까? 100분의 1 스케일의 프라모델들. 그 제품을 MG 등급을 달고 출시하면 마그아나기 HGAC로 나온 그 느낌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파인밀드라고 하는 그 컨셉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좋은 완성도를 가진 제품이겠지만,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 보면 그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발매 예정인 반다이의 약간 고토부케아킷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 30mm이라고 하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30mm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그 30mm이라고 하는 라인업하고 조금 비슷한 인상을 받았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심플하게 만든 그 느낌. 좀 그런 정성이 좀 보고 싶었는데, 이런 구조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이걸 구멍을 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